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8기 실무협의체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제8기 실무협의체는 제7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보건, 복지를 비롯한 사회보장 전반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서비스의 향상 및 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사회보장 관련 민간 실무자 18명, 관계 공무원 17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촉식은 제7기 협의체 활동 보고, 제8기 실무협의체 위촉장 수여,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실무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로 분야별 8개 실무분과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 문제를 서로 논의, 조정, 해결해 나가는 기능을 담당하며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